상민이 형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 많이 봤는데 얼굴이? 근데 형한테 얘 번호 줄게. 어, 얼굴 봤는데? 아, 번호를 준다고? 오. 아, 번호를 준다고? 오. 아, 좋다, 좋다. 응, 전화해봐. 좋아. 낚시인데? 아. 용산을 왔구나. 오. 와. 아, 진짜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아이고. 욕 봤다. 형, 그럼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벗고 들어가야 돼? 와, 아, 신발 진짜 엄청 넓어. 우와, 뭐야 이 형. 죽겠어, 지금 너무 힘들어. 아. 형, 우와, 뭐야 이 형. 형이 형. 아, 형님. 아, 뭐야, 또 뭘 그렇게 갖고. 형, 형, 형 신발 신고 들어가. 신발, 신발 아니 신발 벗어야지. 아 그래? 더신 신어야지. 더신 신발 벗어? 그래. 신발 뭘? 더신 있어? 더신을 신든지 아, 아니면 더신 주세요. 슬리퍼를 신든지. 슬리퍼? 슬리퍼가 나 슬리퍼. 어 형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식사하러 가셨어. 아, 아 진짜 진짜 형 집이야 이거? 어. 형 집 구경 좀 시켜줘. 이게 집 구경할 게 없어. 너무 좋은데 어. 집? 와 엄청 잠깐만 봐봐. 여기가 안방. 안방 안방부터 보자. 우와. 와 이거 뷰 너무 좋아. 그럼 저 뷰 봐요. 아 좋네. 와, 와, 이건 뭐야? 미치겠다. 이게 이 단지가 아마도 그나마 갈지 괜찮아서. 형 진짜 아무것도 없어. 화장실에 휴지도 없어. 휴지 사올 걸. 화장실에 휴지도 없어. 휴지 사올 걸. 휴지는 있어 저기. 그럼 오늘 여기다 똥 좀 싸놔야겠다. 똥 싸지 마. 형 왜 멍멍이 키워? 아니 그냥 거기 와인만. 어 잠깐 형 이거 좀 옆으로 치울까 이거 뭔데 어, 뭘 갖고 왔어 이거 형 지금 이렇게 바로 앉으면 안 돼 왜 왜 왜 아, 이사한 집에서는 이사한 집에서는 두고 걸어놓고 아니 하지마 나 기독교야 막걸리 막걸리 뿌리고 두고 걸어놓고 아니 하지마 나 기독교야 막걸리 뿌리고 형이 무슨 형의 종교가 어디 있어 아니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는 안 다녀도 기독교라고 파다고 파다고 이거 그래도 이거 미신이라도 이거 한번 해놓으면은 형 마음이 편합니다 형 진짜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그죠 이게 해놓으면은 진짜 마음 편해요 그걸 걸어놓는 거야 응 그걸 걸어놓는 거 맞아요 아 형 이거 이거 아기 낳았을 때 거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사한 집에 원래 걸어놔 이거 아니 진짜요? 원래 모형으로 걸어놓거든. 어 이거 진짜 무거잖아. 아, 원래... 형 아니. 아 원래 아, 모형으로 걸어놔? 모형으로 아니고 형 누가 이거 진짜 생으로 걸어놔요 이거를. 아. 그럼 나중에 해장국으로 끓여 먹어 형. 이거는 걸어놔야 돼 입구에. 어 이거 냄새 너무 심한데? 심하긴 하다 이거. 이거 입구에 놓을 게 아니고 네가 가지가 이사 했으니까. 근데 이 형은 귀신보다 사채업자가 더 무섭지 않아? 형 그거 입구에 두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못 와. 내 눈에 뭐야? 그, 내 귀신도 거랑... 사람도 아무도 못 와. 원래 어. 걸어놓는데 여기다. 거기다 걸. 그렇지 거기다가. 그렇지. 그래 그래. 어우 냄새 너무 심하다 좀. 오케이. 아 됐다. 어우 너무. 아 이 집에 못 들어 이제. 이 집에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오. 오.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 이사하면 이렇게 하고 이건 뭐야 이건 먹는 거야? 막걸리 이제 귀신 쫓고 아 이 형 어? 형 종교 없어? 나 없어
이 고시래 고시래 하는 거지. 고시래? 이 고시래 고시래 하는 거지. 고시래? 어. 쓸데없는 걸 알아갖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지? 왜냐면 집 이사 올 때 귀신들이 좀 있대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나간대요. 진짜요? 맞아.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악귀 봤으면 악귀형 드라마. 요새 악귀 봤으면 악귀형 드라마. 거기 귀신 형. 잠든 거. 자, 악귀가 있어요. 오. 자, 악기가 있어요. 손 없는 날, 손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사 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기래. 손 진짜야? 손이 없는 오늘 손 없는 날이야? 아니. 형 일로 와 일단. 손 없는 날은 비싸. 이제 절해야 돼. 하는 이건 꼭 해야 돼 이거. 고사. 야, 근데 이거 좀 이거 이래도 돼? 그거는 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주고. 어디 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먹으라고? 아니 나 이 절하는 거 절. 어디다 절을 해? 여기다 하고 절해. 동쪽인가 서쪽 어디 뭐 이런 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동쪽이 남산 어디야? 남산 보고. 남산, 아 남산 보고. 어. 저희가 남쪽이잖아. 어, 절해. 남산이니까 남쪽 아니야? 남산이 남쪽에 있어도 남산 아니야? 남산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산. 저희 강남이 저쪽이니까 강남이 남쪽이 저쪽이지 강남이. 그치. 남산이 여기 있으면 남쪽이 여기 아니야? 반대쪽에서 보면. 나 어렸을 때 나 사회과부도 진짜 잘 못했어. 아니 저 강 건너편 저희가 강남이라니까. 아니 남산이 여기인데? 남산이 여기면 여기가 남쪽 아니야? 그래 남산 보고 하자. 절해야지. 세배한다 생각. 세번 해야지. 3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3배에서 절해야지. 세배한다 생각. 세번 해야지. 3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3배에서 자 올해는 빚 다 갚고 이 집에서 돈도 벌고 사랑도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결혼까지 신혼집으로. 그렇지 그렇지. 안 좋은 기운은 다 끝났습니다. 자, 나 고시래. 내가 뿌려야 되는 거. 뿌리라고요? 뿌리기는 지금. 야, 오, 야, 지금 뿌려야 되는 거. 뿌리라고요? 뿌리기는 지금. 야, 야, 지금 이상. 야, 조금씩 뿌리. 집 날라야 된다고. 뿌리기는 지금. 야, 야, 지금 이상. 야, 조금씩 뿌리. 집 날라야 된다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네.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진짜야? 아니 어. 지금 입주 청소 다 했는데 어저께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팥도 뿌려야 돼. 팥도. 팥도? 귀신. 이거 뿌리네? 어 잠깐만 형! 이거 뿌리네? 잠깐만 형! 야! 아유. 이렇게 해 그러네? 귀신아 물러가라. 형! 야! 귀신. 귀신아 물러가라. 형! 잠깐만. 청소. 잠깐만 냅둬봐. 형 이거 절부터 다시 해야 돼. 절부터 다시 해야 돼. 응? 네. 이쪽이 북쪽이래. 이쪽이 북쪽이래. 그래. 그래. 여기가 남쪽이야. 그래. 이게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야. 이거 나침반 어플이 있네. 그치? 남쪽. 아니 근데 왜 다시 해야 돼? 북쪽에 남산이 있지? 너 다시 형. 여기서 이쪽 보고 다시 해야 돼. 여기가 남쪽이야. 여기가 남쪽이야. 확실히 이제 애구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 두 번 반 예상한테 두 번. 두 번 반은 있어요. 성공은 하고 싶은가 보다 내가. 아유, 시키는 대로 다 안 해. 오. 야. 자, 본번 주시고. 다 완전히 깔끔하게 갚게 해 주시고 행복한 일만 생기길. 예. 건강하소서. 고시래, 고시래. 사랑도 하고. 야, 이거 그래서 이거 어지럽힌 거는 이거 신이 드시는 거야? 그리고 형 그 집안에 형이 이제 빚 다 갚고 건강해져서 연애하는 게 목표잖아. 그렇죠. 집안에 뭔가 좋은 기운을 구석구석 놔야 돼. 내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 봐봐. 뭐야? 아, 그 훈남 훈녀 놓으면은 그런 좋다고 했어. 사진을 좀 가져왔어. 아, 그 훈남 훈녀 놓으면은 그런 좋다고 거. 했어. 아니 갖다 놔. 아니 갖다 놔. 아니
아 뭐야 야 이런 거 너하고 너하고 지민이 사진을 왜 우리 집에 갖다 놓냐고 아니, 지민이 사진을 왜 우리 집에 갖다 놓냐고 아니 침대 밑에 미쳤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도라이야 내가 야 남 들어오면 도라인 줄 알지 내가 곳곳에 놀 거야 갖고 가 아 우리 아직, 진짜 우리 아지트니까 아니 이게 진짜 훈남 훈녀를 놓으면은 사랑을 한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상민이 형 어. 우리가 너무 형이 이사한 거를 축하하는 게 우리 여기가 당첨됐어. 당첨됐어. 맞아. 뭘로 당첨돼? 우리 미우새 아들들의 아지트로 어. 우리 미우새 아들들의 아지트로 제, 딱 제격일 것 같아요. 여기가 당첨입니다. 딱 좋아. 어, 왜냐면 여기가 당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당첨됐어요. 강남 마포. 어, 강남 마포 형 어, 완전 중심. 딱, 어. 딱 이 강이 흐르는 용산이 정말 어. 좋은 딱 중심이지. 그 재훈이 형도 여기가 딱이래. 왜냐면 재훈이 형 봐봐. 김포공항에서 용산까지가 가깝잖아. 제주도에서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뭐 하자고 그래서. 여기 방을 하나를 우리가 이제 어. 게스트룸 같이 어, 게스트룸처럼 꾸미고 미우새 방으로 미우새 미우새 미스테리 아니 가지 마 아이 좀 조용히 살자 아이 아니 아니야 아니. 짐이나 좀 풀어줘라 온 김에 어. 아, 어? 옷이나 좀 걸자 아이 참 형 잠깐 일단 우리 아지트도 생각해놔야 되니까 일단 봐봐 뭘 걸어 옷을 걸지 뭘 걸어 식사하러 가셨으니까 식사하러 간 사이에 오. 옷방이 저 두 개잖아. 어? 여기 일단 걸어야지 일단. 아 여기는 우리 방인데? 아 여기는 우리 방인데? 야 희철아! 희철아! 어! 저기 우리 방인데 우리 방에 상민이 형 옷 걸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요 상민이 형! 어디 어디? 안 돼요 거기 안 돼요. 어디 어디? 상민이 형 거기 안 돼요. 상민이 형 여기 우리 방이야 여기.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우리 방 저기 화장실 달린 방으로 줘. 거긴 안방이고 거긴 내가 나 자야 되는 방이야. 형 여기 이런 거 다 뜯어. 여기 저 방이. 여기에 사우나 방으로 만들자. 그래 그래. 그래. 아니 통째로 저 방으로 가자. 형 이런 거 인테리어 하기 전에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인테리어 또 잘 알잖아. 인테리어가 어디 있어? 어? 그냥 남의 집에 인테리어를 왜 해? 형 인테리어. 상민이 형 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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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왜 옮겨 이거 걸어야 된다니까 여기다가. 아니야 이거 저 가운데 방이고. 뭐 이거 시켜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일단. 좋다. 이게 있네 이게. 종민아 이거 좀 해봐. 에? 아, 오 좋다, 형. 좋지. 네. 어, 좋아. 종민아. 우와, 형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우와, 형. 이거 둘이 같이 이거. 와, 형 잠깐 환자 같은데. 우리 그 축구 경기 보면 이렇게 해서 실려 나가시지 않아 그 다친 분들? 실려 나가시지 않아 그 다친 분들? 야 이거 아 너무 편하다 이거. 넌 뭘 사 갖고 왔어? 네 양말... 목욕 제품, 헤어 제품을 왜 갖고 왔? 양말. 속옷을 왜 갖고 와? 야 각질 제거를 왜 갖고 와? 양말. 속옷을 왜 갖고 와? 야, 너무 좋은데. 아 나 미치겠네. 다들 칫솔하고 이런 거. 안 가져왔어? 야 속옷 속옷 몇 입어 형? 나 입기 같이. 나 어차피 속옷 안 입어서 괜찮아. 아이, 뭐 진짜. 빌 이런 거는 같이 쓰고 팬티하고 양말은 내 위칸 내 거야. 와 설레인다 근데. 우리 방 꾸며놓으면 진짜 이쁘겠다. 우리가 또 아무래도 이제 또 상민이 형이랑 함께 지내야 되니까 어. 또 상민이 형이랑 함께 지내야 되니까 어. 집 비밀번호를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 아 맞다, 맞다. 집 비밀번호를 우리가 정해야 아, 되잖아. 왜냐면 비밀번호 제일 중요해. 아니 뭐 비밀번호 나만 알아야지 뭐 니들이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들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올 때마다 형한테 전화해서 문 열어줘 이럴 순 없잖아 비밀이 이제 또 귀하니까 나는 딱 알아 뭐 6900 6900 그건 뭐예요? 형이 빚진 게 69억 맞죠? 아 그거를 제로로 만들었어 제로로 아 좋은데 6900 그거를 제로로 만들 6900 아, 아니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어때? 1, 2, 3, 4, 5, 6 어때? 아이씨 모두가 안 까먹고 아니 그러니까 안 까먹고 사람들이 그걸 할지 모르다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설마 이 날짜를 해놨다고? 할 만한 거 형에 있어서 약간 추억하고 싶지 않은 날짜들 9, 6,
0105. 96? 어, 96년 1월 5일에 천상류의 일본 노래 표절 의혹이겠다. 천상류의 일본 노래 표절 의혹이겠다. 그거 내 나자마자 활동 중단했어. 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랬잖아. 왜냐면은 형, 사람들이 모를 만한 걸로 해야지. 좋은 날도 많은데. 근데 좋은 날은 좋은 날. 사람들이 보통 비밀번호 올 때 금고나 이런 거다. 이상민, 아, 이 형 결혼 기념일 언제지? 이 형 생일 언제지? 그걸. 기쁠 때만 사람들이 하는데. 어. 잠깐 그 천상류의 그거 표절 시비 걸린 날짜가 언제? 이렇게 하는 상상을 안 하잖아. 그렇지. 형, 나 너무 똑똑하지. 아니면 아 이거 이건 진짜 비밀번호로 해야 되니까. 이혼한 날짜를 몰라. 이혼한 날짜를 몰라. 아, 그 특별한 날짜가 없어. 비밀번호 하려고 그래.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그럼 비밀번호. 아니 그럼 특별한 날짜가 없다고. 그걸 비밀번호 하면 좋지. 아니 그냥 행복한 날짜로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까. 종국이도 많아. 우리가 막 와인 얘기.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밥 왔다. 음식 왔나 보다. 왔다 왔다. 밥 왔다. 밥 찾아. 형 시킨 거야 저거? 어 나 중국집 너무 좋아.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와 내가 시킨 거. 와. 야. 어우 야 이삿집에서 이 스시는 어 기분이 좋다. 괜히 기분이 좋다. 아유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이사 갈 때 짜장면 시키는 게 왜 그런 거야? 형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주면 매일 시켜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매일 시켜 먹고 매일 놀고. 게스트하우스 주면 매일 시켜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매일 시켜 먹고 매일 놀고. 아이 부르주아들. 상민 형 지금 네 번째인가 이상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와. 형 이제 여섯 번째? 올해 빚 다 갚았잖아. 이제 돈 모아서 형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형이 할 수 있잖아. 딱 형 집에 이상민의 로망. 어떻게 꾸미고 싶어? 자가가 됐을 때. 응. 자가. 난 집은 못 사. 응? 내고. 아니 기분 좋게 그냥 상상하자고 하는 거잖아. 형 막 그냥 100억 있어. 갑자기 100억이 어떻게 있냐. 아 형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상상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30억씩 드릴게요. 어 줬어 줬어. 희철이가 줬어. 줬어. 나 이제 집부터 지어야지. 나는 이제 아파트 이런 데 가면 꾸밀 수가 없으니까. 단독주택. 주택에 약간 수영장 이런 느낌이야 형. 아니면 정원 이런 어떤 느낌이야 집이. 어? 캘리포니아 느낌으로 가야지. 캘리포니아 뭐야? 오렌지 있는데? 약간 수영장 좀 있고. 오, 우와. 집은 어차피 내가 하니까 여자친구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차만 있으면 좋겠어. 난 차가 없으니까 운전을 안 하니까. 나는 운전하는 여자가 그렇게 멋있던데. 오. 나도. 그지? 내가 조수석에 탔을 때 여자애가 어, 안전벨트 매야 돼. 안전벨트 맸어? 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그걸 반, 난 또 애들 교통사고 났었으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안전벨트 꼭 매야 돼. 맞아. 아, 이 감동. 아, 뭔가 챙김. 지민이가 쭉 밟을 때 있어. 쭉 밟을 때 내가 싹 하면서 소를 끼칠 때. 아! 싹 하면서 소를 끼칠 때. 아! 형! 어, 어. 로망이 있네! 난 운전을 너무 좋아해서. 저 미안한데 분위기 좀 깨지 말아줄래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여자친구가 운전 못해도 된다 이거지. 그럼 언제 설레? 나? 근데 상민이 형 여자 스타일이 진짜 모르겠어. 여자 스타일 모르겠다고? 나 살짝 알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야? 약간 좀 귀여운데 약간 좀 왈가닥 같은. 오~ 귀여운데 왈가다? 네. 어떤 스타일이 제일 형 스타일인지. 요즘 표현 많이 써요. 오~ 요 약간 좀 고양이상. 오~ 너 아는 분이야? 오~ 아는 분이니까 나한테 사진 있지.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시다. 봐봐. 어떤지 봐봐. 와. 오 와 오 와 너무 이쁜데? 너는 이거 그 해선 씨 아니야? 어 신해선 씨 느낌 난다. 맞아. 그리고 약간 좀 고양이상. 와 형 연락해 볼까? 아니야. 왜 형? 해봐 해봐.
형, 뭐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렇죠. 뭐. 나 워낙 나 잘 노니까. 친해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되죠. 형 어떤 스타일이? 근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긴 내가 이미 늘. 아니, 뭐 어때? 형 지금 뭐 누가 사귀래? 신혜선 씨 닮은 스타일? 궁금한가 보네. 니 얼굴. 너. 니 얼굴. 너. 지금 심지어 완전 이 사람이 제일 좋대. 얘 누구야? 오.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야. 아 고양. 어. 그리고 좀 깔끔 떨어. 아 찐코 같네 찐코. 아 깔끔 떨어. 약간 진짜 고양이처럼 약간 좀 깔끔 떨어. 아 상민이 형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 많이 봤는데 얼굴이? 내 형한테 얘 번호 줄게. 어? 얼굴 봤는데? 아, 번호를 준다고? 오. 아 번호를 준다고? 오. 아 좋다 좋다. 전화해봐. 좋아. 나야. 나야. 응? 이게 너라고? 아니 요즘 뭐라고? 이거 나야. 뭐야?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어떻게 너야? 이게 너야? 이거 나야. 뭐야? 이거 어떻게 너야? AI 요즘 AI 너라고. 이렇게 이쁜데 이거 어떻게 네가? 이거 나야. 너무 이쁜데? 아니 요즘 AI 그거 알지? 뭐지? 그래서 AI로 해서 뭐라고? 이거 나야. 오. 어머 어머. 오. 오. 뭐야? 이거 어떻게 너야? 이거 뭐야? 요즘 AI 너라고. 아, 내 스타일이야. 와 이런 스타일이야. 너무 청순하다. 내 스타일이야. 딴 사람 부를까? 이거 이상민. 와, 본인은 안 선택하네 그래도. 오. 오. 와. 오 이거 형 약간 좀 청순해 보인다. 수줍어 보인다. 야, 나 딸라도 되겠다. 야, 진짜 웃긴다. 그치? 어? 형, 부모 결혼하자. 야, 딸라도 되겠는데? 어? 형, 괜찮아. 딸라도 돼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우리도 있어? 어, 와, 근데 신혜선 씨 닮았다. 이거 김준호야. 이게 두 명이라고? 와, 신혜선 씨 느낌 있다, 그치? 아, 진짜? 눈, 눈 있다. 눈이 있어. 아, 있네. 내가 있네. 오. 아, 혜선 씨한테 죄송하네. 와, 그나마 너 안 골라서 다행이다. 내가 너 안 골라서. 와, 빗자루 골라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오. 와, 요즘. 너 약간 있다. 어, 약간 너 있어, 너 있어. 너 있어, 너 있어. 있어, 있어. 으아, 이상해. 와, 와 근데 진짜 딸 낳아서 이렇게 딸.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나는 아, 진짜 저런 좀 하세요. 편하게 땡겨. 이사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이사 심리 테스트? 어. 이게 연애 심리 테스트야. 어떤 성향인지. 무슨 심리 테스트? 연애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 어. 이사 심리 테스트인데 연애의 성향을 보는. 오. 이사를 가게 된 당신. 가장 먼저 집에다가 드릴 가구는 1번 옷장.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거. 2번 스탠드 조명, 3번 책상, 4번 침대. 네 가지 중에 제일 가장 먼저 집에 드릴 물건은 가구는? 난 옷장이지 뭐 그럼. 형은 옷장. 나는 그러면은 옷장. 당연히 침대지. 침대. 나는 조명. 조명. 오. 뭐야 뭐야. 자 그러면은 나 침대를 고른 당신. 나야 나. 나야 나. 어. 희철이. 희철이. 연애할 때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타입. 아, 나 완전 적극적이야. 아~ 좋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그렇게 봐 그럼 나 지금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밀당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오, 오 야, 좋다. 오, 어, 진짜 맞는 것 같네. 오, 오 야, 좋다. 오~ 어, 자, 그럼 옷장, 옷장 갑니다. 상민이 형. 한 번 좋아하면 결혼까지 꿈꾸는 일편단신 타입. 아~ 그래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아니 잠깐만. 응?
결혼할 때까지 일편단심. 아 결혼할 때까지만 일편단심이구나. 아 결혼할 때까지만 일편단심이구나. 아 좋아하며 결혼. 결혼까지 꿈꾸고 결혼하고 나서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돌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스탠드 조명을 고른 당신 누구시죠? 준우 형. 자 준우 형. 지민이가 조명 좋아하거든. 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네. 자 스탠드 조명 한 명에게 얽매이는 거는 싫어하고 약간의 바람기가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또 다른 사랑에 빠질 우려가 있어. 완전 맞아. 또 다른 사랑에 빠질 우려가 있어. 완전 맞아. 와 형. 와. 야 이거 나 지민이가 좋아해서 지금 한 거야. 그럼 지민이가 이렇다는 거야? 와 형. 이거 지금 나 소리들 이거요. 와 이런 것도 있네. 뭐? 형 여기 뭐 손수건 같은 거 없어? 손수건이나 대충. 응? 왜? 휴지. 어 물티슈. 여기 물티슈 두 개 꺼내봐. 오. 자 둘 다 두 장씩 들어. 두 장씩. 어차피 이거 바닥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해야 되고. 어. 아 청소하지 말고 두 장 왼 양손에 들어봐. 정국이가 싫어하겠다. 자. 정국이는 집에서 절대 못 한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뭐 이쪽을 들어도 되고 저쪽을 들어도 되고 둘 다 들어도 되고 편하게 들면 돼. 안 들어도 되고. 뭐 안 들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어, 형 위로 들었고 오. 한 손 들었고 자 본다 이게 숨은 바람기 테스트예요. 오. 아. 숨은 바람기 테스트예요. 오. 아. 오. 이거는 바람을 엄청 피는 거예요. 자 종민이 형 양쪽 깃발을 든 당신 바람기 바람기 20% 에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20% 에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좋은 거야 내가 형이 정확히. 바람을 피우며 느끼는 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해 이게 소름 돋았어 나 진짜 그러거든 아유 거리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싫은 거야 귀찮은 걸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해서 바람을 피울 깜냥도 안 돼 맞아 아. 맞아 아. 아예 안 돼 와 똑같아 자 그리고 깃발 하나 든 자 우리 형 바람기 50%야 옆에 있는 연인을 배신할 확률은 드물지만 상상 속에서는 더 좋은 상대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 형은 상상으로 하는 거야 그 조관우 형님 늪처럼 다른 남자야 아니었지 상상으로 근데 이 형 진짜 맞는 게 영화나 TV 속 로맨틱한 상황에 유독 잘 흔들려 맞아 이거 완전 흔들려 나 푹 빠지거든 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드라마 보고 야. 이러면 완전 빠지잖아 그치 맞아 어? 준호야 오늘 괜찮겠니 너? 오늘 괜찮겠니 너? 근데 이 형 진짜 이렇게 몰아가면 내가 100%라는 소리 깃발 들지 않은 당신 깃발 들지 않은 당신 바람기 70% 바람 피우기 직전의 상태이면 바람 피우기 직전의 상태이면 멋잖아 내가 감히 주변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람을 필 수 있음 내가? 현재 연인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상황 내가? 진짜 아까도 그랬고 형 아까 계속 게스트룸 만들자 그러고 아이씨 형 잠깐만 이거 안 돼 야 그래 얘들아 나 장가 좀 가자 말도 안 되는 깽판 놓지 말고